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시고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신 임명진 목사님 모시고 초읽기에 들어간 후보 단일화 문제의 깊은 내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느낌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후보 등록일이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쫙이 벽보 붙고 이제 또 마이크 들고 나서야 할것 아닙니까? 다 준비에 들어가야죠. 나을 남았네요, 뭐. 홍보 회사들하고도 계약도 그렇습니다. 해야 하고 뭐 돈도 좀다 미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 이제 대선일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금방 네.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읽기에 들어간 인상이고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엉클어져 있다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뭐 정당은 좀 자제하고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먼저 나선 것 같아요. 지금 임 위원장님도 오늘 또저 장기표 원장 또 박상중 위원장이신가요? 전 이사장님. 예, 또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이었죠. 예, 과기처 그 그렇습니다. 당시는 과기처인데요. 그런 분들하고 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참, 후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출곧 55%에서 6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권 교체를 1차적으로 담당해야 될 제1야당, 또 제1야당의 후보가 이제 국민들이 볼 때에 아무래도 이게 정권 교체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더라도 간신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이게 불행이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한 5년 동안 정말 몸서리를 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뽑은 후보는 난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봤지만 난 저런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부인이 무슨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선거가 난 그것도 처음 봤습니다. 부인들, 대통령 후보 부인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거. 난 그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비호감 아주 대선 1위 예, 아닙니까? 뭐, 캐도, 끝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신뢰성의 문제가 아닙니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뭐, 이곳에선 이 얘기, 저곳에선 저 얘기. 아니,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의 정말 비호감. 이런 후보가 지금 여당의 후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 열망이 이렇게 60%나 되는데 제1야당과 제1야당이 뽑은 후보가 그거에 미치지, 넉넉하게 미치지 못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고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국민들이 그와 같은 열망을 다 자기가 이렇게 채우지를 지금 못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가 어디 가든지 대선 승리를 할수 있는 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부탁하든지 누구한테 애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뭐 아주 배부른 소리만 둥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가 한 번도 자기에게 무슨 진정성 어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자기도 무슨 대답을 할 거 아니냐. 국민의힘의 내부를 보면 대표라는 사람은 맨날 조롱하고 앉았고 돈 없어서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예, 얘기도 그, 하고. 아, 돈이 안철수 후보만큼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아니 있거나 말거나 자기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국민의 당에서 걱정해야 될 예. 일이지 자기가 걱정할 일도 아닌데 이런저런 참 모욕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거 뭐 물론 뭐 안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나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어? 대표가 한 거다 주변 사람이 하는 거다 하고 예. 퉁퉁하는 얘기가 뭐 디지털 총리 나오면 맞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 안철수 후보 얘기가 아니 당론부터 통일을 해라 예. 뭐냐 도대체 당신들이 당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같이 예. 말을 만나서 하자는 얘기냐 아니면은 정말 따로 가자는 얘기냐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아니 당신들 이미 후보는 정해놨냐 대통령 후보 나보고 총리라 하는 얘기냐? 나보고 항복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만날 일이 뭐냐? 나보고 항복문서 들고 들어오라고 만나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감정적으로도. 예. 지금 뭐. 상황 자체가 단일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감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양쪽이 날카로워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DJP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DJ와 JP 간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또 오래 정치를 같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저 보면 입맛이고 처음은 삼천리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든 뭐 안철수 후보는 한 10여 년 정치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 나온 지 그렇게 뭐 한 6개월, 7개월 됩니까? 그 정도뿐이 이제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예.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딱 두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그렇지. 6년 전에 예. 그 좀 비례대표인가? 그게 오락 해갖고 한번 그때 만난 적이 있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들어와서 여러 이제 그 주요 인사들 만날 때 오찬 모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잘 모른다 윤석열 후보를. 그런데 이제 단일화도 이 야권 후보 단일화냐? 민주당과 역단일화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만 형성되면은 그 신뢰란 말을 넣습니다만은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10분 정도면은 뭐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아,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일천하다 하더라도 아, 이 단일화 문제가 10분에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삼척 정도도 알만한 일인데 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서로 뭐 단일화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물밑에서 이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정말 외부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사들이 오가면서 복심들이 뭔가 좀 합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디지털 그 플랫폼 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1호 공약이에요. 거기다가 뭐 10분 정도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신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마크에서 얘기가 끝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인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신뢰라는 건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안 될 겁니다. 신뢰를 쌓는 건.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신뢰라든가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언제 신뢰가 그러니까 과거 DJ 합의 각서를 썼어. 그래갖고 다 공개했는데도 2년 만에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이게 확실히 간다는 그 어떤 보장책. 이게 지금 두 후보 간에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뢰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대로는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는 밀사가 오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예. 제가 오늘까지 예,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뭐 밀사가 오고 그러면 좋게요, 차라리. 밀사라도 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이제 단판을 통해서 뭐 흔히 DJP 예. 뭐 단일화
지금 모델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미디어를 고자를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 보고 뭐 디지털 총리 맡아라 뭐 장관 뭐 얼마를 추천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옛날에 DJP 연합이라는 게 단일화라는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저는요 DJP 단일화하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예. 우선 나이가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두 분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그분들은 정치 막판이었습니다. 예. 정치 은퇴를 하는 것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DJ도 마지막이었고요.그렇죠. JP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JP도 내가 대통령 될것 같지도 않으니까 총리나 한번 마지막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사람들이 아이 뭐 DJP 단일화 모델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안철수는 뭐 총리나 해라 뭐 그것 자체가 상황을 모르고서 그냥 아, 예. 생각 없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단일화는 DJP 단일화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단일화여야지 그런 식의 단일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눠 먹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DJP 단일화라는 거는 나눠먹기식의 단일화였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혹평할 수는 쉽게 말해서 그럴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는 적어도 미래를 담보하는 10년을 그렇죠. 내다보는 단일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그렇죠. 공감이 있고 아, 시너지가 그럼요.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10분에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저기 정치를 아무리 처음 시작했지만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거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나와서 이제 상당 기간 이 정치를 하면서 돌아가는 감을 충분히 그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학습 근데 가지고 되는 아무런 일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뭐 그렇게 아니, 보입니까? 근재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학습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우리 고 박사님도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셨지만은 정치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받아치는 말이 아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싶어 예, 가지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할수 나왔습니다. 있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요. 이거 안 하면 정권 교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신히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저는 아니 대통령 되는 것만 뭐 문제입니까? 그 후에 국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새로운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530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도 3개월 만에 광우병 파동을 맞았어요. 이거 거짓말이었지만. 예, 예?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식물정부 됐습니다. 5년 내내 별로 힘못 썼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간신히 정권이나 뭐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선거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180석인데요. 그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야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필수적인데 아니 두 사람이 참 답답하게 왜 저러고 앉았는지 아무리 뭐 정치 초년생이라 하더라도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 제1야당은 뭐 거의 지금 정권 이겼어요. 아니 벌써 뭐 샴페인 터트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끼리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이거 뭐 정권 교체가 틀림없이 될 텐데 아 우리 뭐좀 나눠 먹을까? 아또 꼬물들 챙기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리고. 그래 그러면은 안 되죠. 국민들이 오죽하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일어서서 이거 단일화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월요일날 11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서명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서명받았어요. 만명 받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예, 받으셨네. 만명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이 이렇게 서명에 참여해 주셨어요. 뭐 저희들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그런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성명이 나오고 오늘은 뭐 전직 의원들도 뭐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전직 의원들도 좀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성명 냈는데 저는 그 사람들 하는 건 보고 좀 웃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다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아, 저분들이 참 저러시는구나. 누가 얼마나 그거를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다니러 와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진정 어린 어떤 제안이나 또 연락도 없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려가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이 뭡니까, 뭐. 완전히 조익기에 들어갔고 예. 뭐 13, 14일까지가 이루어지면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거고 네. 아무리 좀 늦는다 하더라도 28일부터는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되는 것이 예. 순리가 아닌가. 예. 그럼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이 초익기에 들어간 상황,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싸움, 사파싸움 하고 있나? 이분들이 왜 이래? 이런 국민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두 분들이 다, 그리고 옆에 뛰어난 책사들이 붙어 있는데, 마크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겠지. 이렇게들 다 희망적인 관측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임 목사님이 또 이쪽에도 계셨다가 지금 안철수 쪽에도 가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전혀 감을 모르겠다. 물론 뭐 이런 마크 회담이라는 게 모르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그래도 착 한번 또 이렇게 잡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안 잡혔던 모양이죠. 뭐 제가 안철수 후보 측에 가서 뭐 중요한 역할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지지를 했고요. 당원도 아니고 뭐 선대위원의 직책도 뭐안 맡았지만 뭐 저도 뭐 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모르겠습니까? 짐작도 뭐 그런 분위기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저는 그런 그런 기색조차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안철수 후보를 자극을 하고 있어요. 무시 조롱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뭐 윤석열 후보는 그런 발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참모들 중에는 지금 자강론을 이른바 주장하는 일부 참모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도 이길 것 같은데 몰라 떡을 나눠 먹느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긴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열망을 다 담아서 50%가 훨씬 넘는 그런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만이 맞습니다. 여소야도 아닙니까? 그렇죠. 집권을 하면은, 그럼요. 집권을 예, 하면은. 그럼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 그래서, 아이, 노태우도 집권했다가 결국은 일로 삼김들 그 모아가지고 삼김,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세력하고 다 삼당 합당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부터 이렇게 마시고 또 샴페인을 터트리는 소리를 했다가는 국민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했지를 크게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조금 그런 기색이랄까? 그런 게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참 못말릴 사람입니다. 예. 아니, 지가 왜 남의 당돈 걱정까지 합니까? 아니, 어? 그러고 못할 이야기, 할 이야기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치는 거죠. 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할 때이 사람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뭔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냥 할 사람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할 사람은 그런 철부지 같지는 않고 영악하거든요. 그게 자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저걸 제압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가, 아,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뭐, 당대표가 그러는 얘기, 아니, 이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이게 리더거든요. 이런 점이 참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하늘이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서 무슨 특별한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예, 후보 등록한 다음에 물러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가 자주 하는 게. 않지요. 거기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라는 게 있고요. 예, 시민사회단체 뭐 전직 국회의장들도 세 분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또 12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도 전직 의원들도 단일화를 촉구를 했는데 그만큼 절박하고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뭐 자잘못을 떠나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걱정을 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일말의 불안감. 그래도 뭔가 하겠지. 뭔가 있겠지. 이런데 그게 아니고 뻥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막판까지 이렇게 흘러간다. 이랬을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우려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요. 불행한 상황이 오는데 저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막연한 그런 생각입니다만, 자신감입니다만은 옛날에 임진왜란 예발한 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뭐 그러고 막판에 그 12척을 가지고 왜군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은 아직도 후보 등록까지도 한 나흘 남았고 또 인쇄하기 전까지도 한뭐 20여일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야권 단일화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데, 역단일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안철수 간의 단일화 움직임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저도 여기서 몇 차례 얘기해서 여의도 정가에 놔두는 찌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더라.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대권 후보 말고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제의까지 했다더라. 또뭐 당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코앞으로 이너서클에서는 안철수로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전략까지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 해오는 중이었는데 그건 여의도 찌라시 수준입니다 했는데 지금 엊그제 나온 얘기는 그게 찌라시가 아니고 리얼이라고죠. 실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거기에 있는 총괄특보단장이라고 오선원 안민석 의원이 우리 한달 동안 안철수 측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갖고 많은 논의를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섰어요. 또 정성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의 좌장 아닙니까? 그분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여러 정치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케미가, 이른바 케미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우리가 더 맞고 또 안철수 후보는 실용주의자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용주의자인 이재명하고 손을 잡는 게 바른 방향이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빅픽처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양측 간에, 뭐, 이재명하고 안철수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측 간에 깊은, 뭐, 접촉이 있었다는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은 분들이 얼마 전부터 찌라시다,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다들 그랬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뭐, 최근에 이제 확인한 대로는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거는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안철수 후보 주변을 이렇게 설득하고 접촉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인 것처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요, 사실은 단일화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하고 우리 단일화 하겠지. 혹시 뭐 그렇죠. 제가 그 일에 있어서 조금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실은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가보니까 민주당으로 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며칠 가능성이. 전에도 우리 인 위원장님이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예,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고 박사님 잘안 믿으셨죠. 근데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또 실제로 보면은요, 그 안철수 후보를 말고는 다른 분들은,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은 그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맞아요. 뭐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당하던 사람들이 동료들이에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이 그렇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호남에 기반을 둔 그런 정치인도 있으니까, 아니 국민의힘과 연합하는 것보다는 호남하고 연합을 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한테 하는 걸 보면은 오만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짓밟으려고 그러고 초롱하고. 그런데 굴복을 시킬. 굴복을 요구하고, 너는 뭐 총리나 해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아, 후보는 나다,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뭐 아주 인격을 갖춰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공과를 인정, 공적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인데 마음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 어리석다. 에이, 설마 안철수가 그럴 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도 하고, 아니, 감정으로도 말입니다. 감정으로 볼 때도, 아, 자기를 필요로 하는데, 자기를 친정으로 위하는데, 아니, 그런 데를 가지 못하러, 뭐, 조롱하고 이러는데 슬슬 뭐, 기어들어가다시피 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예? 안철수는 뭐, 다 그물 안에 든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그렇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왜 모르는가? 정보도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염려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참모들이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는 가서 디고 온 사람, 거기 가서 디고 온 사람들입니다. 될 대로 된 예, 사람이죠. 될 때고 되고 왔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도 참모들하고는 난 감정도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얼마 전까지도 주장한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 앞장서겠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앞장서겠다고 그러고, 아니, 정권 교체하러 나온 사람이 정권 교체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까? 그게 무슨 꼴입니까? 예? 나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할 안철수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또 전선이 분명해졌어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하고 선거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완전히 이제는 완연해졌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도, 예? 완연해졌어요. 이러니까, 아니,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하고 손을 잡는다? 그건 어디에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민주당 정부에 간들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거기 간다는 건 적어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만이라도 같이 가서 지지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 안철수 후보가 그래, 문재인 정권하고 이재명, 그걸 계승하는 이재명 정권하고 손잡아서 하는 거를 인정으로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윤석열 후보도 마땅치 않다, 이래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뭐 자가당착이다, 안철수 후보로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10년이나 정치를 한 사람인데 이 공작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유, 그 자기 위장된 겸손이고 위장된 정치 공작이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보스러운 거죠. 위장도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위장이라도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가면은 끝까지 안철수 후보를 데리고 뭘할 거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팽할 겁니다, 데려다가. 아, 패스트트랙 그 해먹고 심상정 안철수 그 바른미래당 다 작살 내는 거안 봤습니까? 아니, 그게 엊그제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안될것 같은 불안감,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임시 비닐우산 빌려 쓰려고 그러는 거지. 아, 소나기 그치면 비닐우산 그거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더군다나 이거를 난 모를 안철수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동안 행태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사람이 모르죠. 헷가닥 해가지고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당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예?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라는 거는 명분이다. 다 정권 교체는 이게 민심의 흐름이다. 역사의 흐름이다. 설사 안철수 후보가 그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가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자. 무슨 끝이 좋겠는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린 사람이 옛날에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다. 무슨 끝이 좋겠는가?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니, 저는 가서 무슨 지금 윤석열을 보고 단일화해라는, 그건 지금 관심이 아니라, 그거 가면 안 된다라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단일화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하고 같이 정치도 했지 아이, 않습니까? 그럼요. 새정치민주연합 했다가 아니,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문재인하고 얘기하려면 녹음기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엄청나게 않았습니까? 당하고 왔고, 그 운동권 세력들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거기에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지금은 도대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율이 그러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절박하니까 무슨 수를 써도 아주 융숭하니 얘기하지. 그게 뭐, 후보까지 주겠다고, 예, 그렇지, 후보까지 뭐 뭐.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제재로 후보를 줍니까?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자. 그래서 1등하면 당신이 후보 가져가거라. 뭐 이런 아니, 뭐, 정도까지. 예를 들면, 후보를 주기 위해서 뭐, 이재명을 혹시 구속한다. 그 사람 옥중 출마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후보를 줘요? 그걸 믿어요? 그거는 어린애라도, 삼척동자라도 믿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뭐 그런 정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윤석열 후보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밀사가 오고 왔는지 그건 자제하더라도 결국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서울 그 무렵만 해도 10% 안팎으로 다 나왔어요. 최근 여론조사는 다한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다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안철수도 조급하지요. 네, 이제 그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캠프의 선거 전략에 믿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말입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60%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완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뭐야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는데 안철수가 완주를 한다? 그러면 이거 저 사람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싫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될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네? 이래 가지고 지지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지지율을 높이려고 생각했으면 60%의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에 올라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게. 나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뭐 저거 깔아뭉개고 가면 되자 뭐 그런 심산, 그런 생각이 혹시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예?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또 착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내려가 봐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7% 이상은 됩니다. 5, 6%는 되죠. 예, 예. 7% 됩니다. 그리고 예? 과거 JP도 3 내지 5%였는데 DJ가 절반 준거 아닙니까? 7% 없이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아,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7% 없이?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안철수를 찍어 누르고 뭐 그래가지고 줄이고 아, 뭐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 봐야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아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쪽에서 손을 내밀어봤자 안철수 후보 저쪽에서 그렇게 쉽게 손을 잡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한번 밀어서 서로 벼랑 끝에서 타결을 하되 그 타결의 내용이 단순한 무슨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뭐 공동정부라든지 또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정말 국민들이 보더라도 아 우리 정치가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정치 개혁의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서 두 사람이 탁탁 도장 찍어갖고 국민한테 내놓으면서 이렇게 딱 막판에 단일화를 하는 모양새는 좀 생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두 사람이 그런 위인들로 보이십니까? 저는 막판까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아,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요, 강자 아니에요. 또 아쉬운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그렇죠. 또 정권교체 책임 있는 사람도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덜어드려야 되고 국민의 바람에 보답해야 될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고, 예.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도 뭐 이번에 그 정권교체 안 되면 자기도 어려울 거는 알지만 그래도 어떻든 국민의힘이 더 책임이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나 같으면요 상고처리라도 하겠어요. 옛날에 다들 노무현이도 정몽준 집 앞에 가서 차저까지 가는데 빠꾸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거든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상고처리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가면은 그 막판까지 가면서 상고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봐, 또 애간장이 타다가 탁 그렇게 이렇게 단일화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서로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요 국민들 마음이 새까맣게 된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심장병 걸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두 사람 정신 차리고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지금 큰 문제는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큰 문제예요. 네, 이준석이가 저러고 있는데, 만약 가서 덜컹 안철수하고 무슨 단일화를 하고 왔다,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왔다, 그러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 성질에? 이제 그러면 이게 안철수 가출한다 어쩐다 난리를 치겠는데 그러나 막판까지 가가지고 합의가 단일화가 됐는데 그게 이준석이가 이제 뭐 한다 건들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구 박사님, 이준석이라는 분이 그렇게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있죠.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 점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어차피 예, 그 윤석열 후보는요 이준석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단일화가 되지. 지금 단일화의 최대의 걸림돌은 안철수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결단할 수 있느냐,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거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이 리더십에 저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단일화도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네. 우리 인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윤석열 후보로서도 뭐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을 걸로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대선 승리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좀 해줘야겠다. 네. 네. 주변에서 무슨 그 새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치우고 또 하나는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네. 대표 벽을 넘고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각뜻한 애우를 해줘야. 그렇습니다. 애우를 해주고 예. 그에 상응한 예. 권력을 나눌 생각을 해야겠다.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신뢰를 구축하면 된다는데 무슨 뭐 폭탄주라도 마시려고 그러는가 안철수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신뢰가. 예. 예. 예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우를 갖추는 게 신뢰를 해보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나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뭐 적당한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그걸 응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저는 그렇게 아주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배수진을 저희가 쳤습니다. 그거에 예, 대해서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뭐 제가 뭐 한 개인이긴 하지만 상당한 제 얘기 거취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는. 뭐 우리 인 위원장님도 거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시든 간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만약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것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 인 위원장님이 그러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손을 확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손을 내밀어 줘야 해요. 예.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신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윤석열 후보가 그러진 일을 안 하니 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탄핵해라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기다려 보시죠. 아 이제 기다리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인 꼭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할 그 책임을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방법론이나 시기 이런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일임해 주는 것이 그렇죠. 자꾸 너무 네. 쪼지 말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기 네. 때문에 일임하고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대신 시민사회 이런 데서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네. 단일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되 좀 말씀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인내심의 한계란 말도 있습니다. 예. 곧 후보 등록을 하니까 네. 조금 조바심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임명진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대선 전국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저간의 사정과 내막들을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